샐러리맨들의 연봉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.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 근로소득자 1,858만 명의 전체 근로소득은 677조 4,8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6.93%가 늘어났습니다. 소득 구간별로 살펴보면 최상위 0.1% 구간에 속하는 봉급생활자의 총급여는 14조 2,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.41% 줄어들었습니다. 상위 1% 구간 18만 5,778명의 근로소득은 4.12% 늘어 증가세가 크게 둔화됐습니다. 반면 상위 30% 구간 근로소득 증가율은 6.24%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. 하위 30% 구간의 근로소득은 15.13% 올라 2014년 이후 4년 만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.